약이 없으면 체중 못 뺄 것 같아요. 온몸이 떨리고요. 가슴 두근거리기 좀 심한 것 같아요. 와이프 지능 지수가 60일까지 떨어져가지고 지적 장애가 왔어요. 그게 맞아. 유방암, 대장암, 전립선암에 아주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이제 될 줄도 모르고 그런 무시. 안녕하십니까. 채널의 프로듀서 이용돈입니다. 여러분, 이 약들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? 색깔이 아주 현란한데요. 소위 여성들 사이에서 마법의 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들입니다. 이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. 과연 이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면 마법의 약인 것은 확실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, 그냥 빠지기만 하면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. 문제는 살을 빼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. 더 심각한 것은 이 약들이 모두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이라는 겁니다. 병원에서는 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. 환자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. 이렇게 다이어트 약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복용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는 남성들도 살을 빼기 위해서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다이어트 약에 숨겨진 진실,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성남의 한 빌라. 오늘도 박은진 씨 하루는 어김없이 구토와 함께 시작됩니다. 방으로 들어와 힘없이 주저앉는 은주 씨. 잠시 후 끝난 줄만 알았던 고통이 또다시 밀려옵니다. 무언가 불안한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. 이번엔 극심한 두통이 은주 씨를 괴롭힙니다. 괜찮으세요? 상태가 좀 어떠세요? 온몸이 떨리고요. 춥고요. 가슴 두근거리기 좀 심한 것 같아요. 누워 계시진 않으실 거예요? 아유, 힘들어서요. 누워있으면 막 빙빙 도니까 앉아있는 거예요. 무엇이 박은주 씨를 이토록 괴롭게 만든 걸까? 예전에 신랑하고 솔직히 내기를 했었어요. 예, 한 달 만에 5kg를 빼면 5만 원 주겠다. 내기를 했었는데 한 달 만에 7kg 감량했었어요. 한 달 만에 7kg? 예. 근데 기분이 어떠셨어요? 좋았죠. 몸무게도 좀 나고 주위에서도 반응도 좋았고. 박은주 씨가 한 달 만에 7kg을 감량한 비결은 무엇일까? 이게 무슨 약이에요? 다이어트 복용약이요. 다이어트야? 네. 언제부터 복용하시게 되셨어요? 4개월 전부터. 살을 빼기 전 키 1m63cm에 몸무게 62kg이었던 박은주 씨. 두 아이를 키우느라 운동은 엄두조차 못 냈다고 합니다. 아줌마, 좀 나이 많은 아줌마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? 네. 자기 관리 안 하는 아줌마. 그런데 다이어트 약은 은주 씨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는 게 이렇게 빼고 나면 이렇게 확 뒤에 반응이 틀려지니까 그 쾌감은 진짜, 말로 표현 못해요, 진짜.
이제 다이어트약은 은주 씨에게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쉽게 살을 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. 다이어트약으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났습니다. 애들 낳고 한 79kg. 네, 거기서 더 이상 안 빠져서 이제 약 처방 받고 7개월 정도 먹은 거예요. 7개월간 13kg을 감량한 김소영 씨. 그런데 최근 약을 끊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. 두 달 정도 먹었을 딱 두 달 정도 먹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잠을 자다가 애기 때문에 같이 자다가 화장실 가면 눈을 깨딱 열었는데 그 뒤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문을 자꾸 연 상태에서 발을 동동동동 돌리고 있는 거예요.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기억을 잃었다는 김소영 씨. 그녀는 다이어트약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요.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그렇다면 김소영 씨와 박은주 씨가 복용한 다이어트약의 성분은 무엇일까? 우리는 두 사람의 처방전에서 공통되는 한 가지 성분에 주목했습니다.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입니다.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뇌로 보내 마치 배부른 것처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 식욕 억제제라는 건 그런 호르몬 시스템의 체계의 균형을 조금 바꿈으로 해서 식욕이 조금 더 떨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떤 습관성이나 의존성뿐만 아니라 어떤 충동조절장애 아니면 성욕감퇴, 불면증, 우울증 다양한 증상을 초래해서 심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요. 식약처에서는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의 경우 비만 환자의 안에 4주 이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하고 다른 식욕 억제제나 항우울제와 함께 투약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